소녀회담에서 강인수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그래도 공포영화가 공포영화인 만큼 좀 많이 무서웠으면 좋겠는데 무서우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녀회담에서 현지 역할을 맡은 하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녀회담에서 해철 역을 맡은 박두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세어 봤는데요. 교복을 7번을 입었더라고요. 지금까지 드라마랑 네, 뭐 영화 뭐 등등 뮤지컬까지 포함하면 한 9번 입은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 노안이어서 사실 걱정도 많이 하긴 하는데 주변에서는 되게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해주세요. 뭐 교복을 계속 입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지가 뭐 굳어지면 어쩌냐 막 그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얼굴이 노안이어서 잘 굳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. 그냥 교복 입어서 저는 남달라 좋아요, 되게. 아무래도 첫 주연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도 있었고요. 그리고 뭔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하늘이 또 많이 받쳐주고 또 감독님께서도 워낙 디렉팅을 잘 해주시고 또 혜린 언니 두식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갖고 촬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옆에서 워낙 많이들 도와주셔서 촬영장이 정말 합숙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서로 알코올이라고 네, 알코올로 좀 친해진 것 같아요.